성계. 여기서부터는 거의 외워야 될 공식은 없고요. 만약에 좀 더 난이도 있게 간다면 이제 좀 식 해석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되고 일단 공식은 없으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 이해 갔니? 그것만 먼저 머릿속에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뭐 학교에서 뭐 외워라 뭐 외워라 다 개소리입니다. 쓸데없이 그건 뭐하러 외워. 어쨌든 자 아무튼 이 통계라는 놈의 식기는 뭐 나중에 잡설은 여러 가지 시간 여행을 때 하겠지만 오늘 뭐 토요일이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서 어쨌든 뭐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거고 이 통계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를 학문으로 좀 바꿔놓은 거야.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놈을 바꿔놔서 확률에서 필요한 변수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변수가 종류가 좀 있어.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무슨 확률 변수가 있냐면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건 용어 먼저 익히세요. 이상 확률 변수라는 놈의 식기가 있고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게 있어. 예를 들면 이상 확률 변수라는 건 하나씩 하나씩 카운팅, 즉 셀 수 있습니다. 됐니? 하나씩 셀 수 있는 개념이에요. 셀 수 있다라는 개념은 뭐처럼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정수처럼 받아들이시면 돼. 정수나 자연수처럼. 탁, 탁, 탁 숫자가 끊어져. 이해갔어? 예를 든다면 수학 점수. 점수는 정확하게 딱 끊기죠. 70.4 이렇게 끊기잖아. 표현이 간단간단. 이런 놈들을 우리는 단순하게 이상확률 변수라고 하고 그렇다면 연속확률 변수는 당연히 하나씩 끊어지니? 아니야. 얘는 실수처럼 쭉 이어져 있어야 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하나씩 하나씩 카운팅이 불가능해. 즉 끊어지지 않는 숫자. 아이씨 말이 아무튼 어렵지요. 대신에 개념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알려드리면 몸무게. 네 몸무게 얼마야? 아이씨 한 번도 안 재? 요즘에 안 재먹어서 진짜 모르겠어. 그럼 네가 마지막에 쟀던 몸무게 얼마야? 기억나는 거 얘기해도 돼. 초등학교 때 얘기해도 돼. 상관없어. 77. 자, 몸무게가 77kg. 그럼 정확하게 77kg라고 우린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말할 수 없냐면, 예를 들어 보통 요즘에는 다 집에 몸무게 재는 가정용 저울 다 있죠. 거기 올라가서 보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옵니다. 좀 더 얘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서 77.09kg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77.09kg, 물론 좀 자세하게 정확한 단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77.09라고 확신은 못해. 왜 못하냐면 그 측정 기계가 나타내는 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밖에 안 나오고.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예를 들면 얘 몸무게는 77.08245392 어쩌면 계속 나갈 수도 있는데 그걸 여기까지만 보여주겠다는 거거든. 단 이상. 그러니까 몸무게가 정확하게 얼마라고 우린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또는 키. 키가 저 키 170이에요 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지만 어림잡아 170인 거죠. 그 키가 정확하게 170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측정 단위에 따라 갈리니까.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 몸무게나 키를 나타내는 이런 놈들은 반드시 이렇게 정수처럼 하나씩 정확하게 점수처럼 탁탁탁 끊어져서 표현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런 놈을 연속 확률 변수. 점수처럼 또는 나이 몇 살? 15살. 끝? 이거는 끝인 거잖아. 나이에 저는 15시간 6개월 27일 6시간 37분 6초 됐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6초라고 정확하게 얘기해도 돼, 안 돼? 안 돼. 그 상황에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표현이에요. 간단 간단. 그냥 몇 살 몇 가지만 얘기하면 그냥 이 사람 이렇게 하는 표현이에요. 같이요. 됐니? 그렇다면 이러한 이상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상확률 변수는 뭐를 작성을 하냐면 표를 작성을 합니다. 다시 뭘 작성한다고? 표를 작성을 하고요. 그 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률 분포표라고 해요. 다시 무슨 표라고 얘기한다고? 용어 익히셔야 됩니다. 됐니? 됐어? 그 다음 그때 확률을 구하고자 하는 어떤 함수식이 나오게 되는데 수학화를 시켰기 때문에 됐어?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해. 아이 지랄 맞지요. 그러니까 이거 표현을 정확하게 먼저 얘부터 공부하시라고. 다른 건 안 해도 되니까 처음에 이해갔니? 그거에 따라서 바뀌게 되니까요. 다음. 그렇다면 연속 확률 변수는 얘는 표를 작성할 수밖에 없고 표를 작성이 가능한 게 어쨌든 점수를 하면 점수가 10점, 20점, 30점 이런 식으로 되니까 표밖에 작성이 안 돼. 근데 키가 몸무게가 10kg, 20kg, 30kg 이런 표현은 돼야 안 돼. 안 돼. 이해하냐 안 가냐. 그러니까 이 연속 확률 변수는 표 작성이 불가능해. 이해하니? 그런 요놈은 표를 이렇게 이 변수 자체가 끊이지 않으니까 얘는 반드시 범위로 나와야 돼. 몸무게가 10에서부터 20kg 이렇게는 끊어도 되는 거거든. 표현이 갔어. 그러면 요놈은 표 작성이 아니라 뭐가 될 거냐면 결국에 그래프를 그려야 돼. 됐니? 됐어? 그 다음 그 그래프를 그리려면 그래프를 나타내는 함수식이 있겠지. 걔를 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새끼가 확률 질량 함수라면 이건 확률 밀도 함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분만 하세요. 이거는 표현이 같지요? 용어 표현만 구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됐어 안 됐어? 됐니?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이상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고 거기에서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하겠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상확률 변수에 대한 걸 보게 된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기본적인 내용이 뭐를 작성을 하는데 이상확률 변수는 표를 작성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처럼 우리가 배웠던 또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을 보게 된다면 예를 들어 수학 점수를 확률 변수로 한다. 다시 무엇을? 수학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됐니?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건 확률 변수는 기본적으로 대문자 사용합니다. 됐어? 얘는 보통 X 사용하는데 무슨 문자 사용한다고? 대문자 사용을 합니다. 요놈 시기가 점수가 예를 들어 뭐 60점 다음에 80점 다음 90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60점이 예를 들어 3명이 나와 다음 80점이 5명이 있어 90점이 2명이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표현이에요. 간지. 그때 우리는 이제 얘를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중학교 때처럼 평균을 구할 거고 다시 뭘 구할 거고 평균을 구할 거고 중학교 때 분산이란 개념 배웠지. 됐니? 분산도 구하고 분산을 이용해 표준편차 구하고 하겠다는 작업인 거야. 됐니? 그러면 요놈의 식기에서 60점 3명, 80점 5명, 90점 2명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돼? 평균 60을 몇 번? 세 번 뭐 해야 돼? 더해야 돼. 됐어 안 됐어? 그럼 60 곱하기 3 다음 더하기 80 곱하기 5 더하기 90 곱하기 2 됐어 안 됐어? 그럼 다음에 얘를 여기서 끝내면 돼 안 돼? 안 돼. 나눠야 돼 얼마로? 10으로. 10으로.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표현이 이해갔니?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중학교 때 구했었는데
이 개념을 이제 우리는 살짝 바꿔서 갈 거라고. 대님, 그래서 중학교 때 표현을 보면 여기 3명, 5명, 2명 이렇게 표현되는 거 우리는 뭐라고 배우냐면 도수라는 표현을 중학교 때 배우고요. 표현 이해갔니? 근데 이 식의 평균 구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얘는 살짝 이 식을 우리 변형할 수 있어요. 변형을 한다는 건 이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분자가 항이 몇 개야? 세 개잖아. 그럼 몇 개로 쪼개도 돼? 세 개로 쪼개도 되지. 자, 그럼 몇 분에? 10분에. 뭐 곱하기? 60 곱하기. 3을 60 곱하기 10분의 3이라고 바꿔도 돼야 안 돼? 돼요. 플러스 80 곱하기 그럼 뭐라고 바꿔도 되니? 10분의 5. 더하기 90 곱하기 10분의 2. 이라고 써도 평균 구하는 과정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거든. 표현 이해했어? 그럼 그 얘기는 얘가 이렇게 3명, 5명, 2명 나와서 전체 도수 전체가 몇 명이 되니까? 10명이 되니까. 표현 이해갔니? 이때 요 부분에 뭘 채울 수 있냐면 수학 점수가 60점이 나올 확률을 적을 수 있어. 맞아 틀려? 전체 몇 명 중에? 10명 중에 몇 명에 해당하게 되니? 3명에 해당하게 되어도 그럼 그때 확률은 얼마예요? 확률은 몇 분에 몇? 10분에 3. 이때 확률은? 10분에 5. 다음 이때 확률은? 10분에 2. 2. 이렇게 표현되겠지. 됐어 안 됐어? 중학교 때는 이렇게 표작성을 해서 우리가 구했다면 도수부표를 고등학교 때 이 가운데 걸 날리고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즉 수학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요 새끼가 X가 60점일 확률, 80점일 뭐? 확률, 90점일 뭐? 확률을 표현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확률을 표현하게 돼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뭘 나타내겠다고? 평균 구하고 다음 또 뭘 구하고 분산 구하고 또 뭐 구하고 표준 편차 이런 걸 구하는 과정을 제일 첫 번째 다루겠다라는 거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가는 식이 확률을 나타내는 거 문자 뭐 쓴다고? P. 다시 확률을 나타내는 거 문자 뭐 쓴다고? P.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P고요. 수학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그랬죠. 그럼 이 확률 변수 X가 어쨌든 여기 나올 도수일 확률 60점일 확률 X1, X2, X3 이런 표현을 쓰겠다라는 게 될 거고 그때 요 가운데 부분을 제외하고 요런 모양의 표를 우리는 무슨 표라고 얘기한다고 이산 확률 변수니까 무슨 표라고 얘기한다고 얘를 확률분포표. 그렇지 확률분포표라고 얘기한다는 거. 표현이 갔냐 안 갔냐 표현이 갔니? 됐어? 그래서 이걸 일반화하게 되면 자 이제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있을 거라고 수학 점수 이런 식으로 가져서 얘가 총 몇 개, N개의 값을 갖게 될 것이고 그때 요 밑에는 우리는 도수를 이제 적는 게 아니라 뭘 적을 거라고 도수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뭘 적을 거라고 확률을 적을 거라고 됐니? 그때 확률을 확률 변수 X가 XI I 대신에 1 넣으면 X1 I 대신에 2 넣으면 뭐? X2 표현이 갔어 즉 얘를 하나 해석을 해드리면 X가 X3 이렇게 나오면 확률 변수 X가 얼마일? X3이 될 뭐 구하여라? 확률 표현이 갔어 됐니? 그럼 그때 확률이니까 P1, P2, P3 쭉 가서 P 어디까지? N까지 표현이 가능하겠지요. 됐냐 안 됐냐? 그때 이 확률 구하는 식이 어떤 함수식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확률을 표현하는 식을 이 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확률 무슨 함수? 그렇지. 이상 확률 변수에서 표현이 갔냐 안 갔냐? 얘가 무슨 확률 변수라면 연속 확률 변수라며 확률 질량 함수가 아니라 용어를 뭐라고 바꾼다고?
확률을 밀도하고 있어요. 그렇지. 됐지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 이 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얘를 확률 뭐? 분포표. 그렇지. 분포표. 그럼 첫 번째 여기서 까먹지 않아야 될 건 가장 기초적인 식은 이겁니다.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어쨌든 그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있고 걔네들의 다 각각에 대한 뭐를 구해놨으니까 확률을 찾아놨으니까 이 확률들 P1, P2, P3, P4 이건 다 현재 소문자입니다. 얘들을 전부 다 PN까지 다 더하면 얼마 돼야 되니? 얼마 나와야 돼? 그렇지. 1 나와야겠죠. 까먹지 않으셔야 돼. 얘는 반드시 얼마라고? 1이야. 항상 제일 첫 번째 이건 제일 많이 놓치거든. 가장 단순한 사실. 그럼 요 놈을 P1, P2, P3, P4 더하는데 규칙성 있게 더해? 우리 간단히 표현할 수 있지요? 기호 하나 써서 수열해서 뭐라고? 시작! 시그마 I는? I 있습니다 보통? 1부터 N까지 P, I 얘는 얼마? 1 표현이 얘가 싸가서 시그마 성질을 여기서 써가지고 들어가 표현이 얘갔냐 안갔냐 표현이 얘갔니? 물론 교과 과정상에서는 안 다룰 가능성이 높아 이 시그마 기호를 됐니? 하지만 고3 때 가면 어차피 2학년 때 거 수원 배웠다고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다룰 가능성 그때는 다룹니다. 표현 이해갔니? 오케이 정답. 자, 숙제는 아까 얘기한 부분까지 적어오시면 됩니다. 그거까지 풀어만 오시면 됩니다. 다음 튜토리얼까지. 예, 갓님 필기 다 하신 분은 가시면 되고요.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